지난 에피소드에서 BRI와 관련해서 어떤 통화모순을 말씀을 드렸었죠. 통화모순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주제이고 통화모순은 compatibility인데 compatibility를 다시 한번 좀 정의하자면은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BRI에 참여하는 142개 국가들이 공통으로 쓸수 있는 하나의 화폐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 일종의 유로 라이크 BRI 머니 요런 걸 만드는 게 어떤가? 요것도 생각을 안한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생각도 했더랬어요. 그래서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공통으로 쓸수 있는 화폐를 만들게 되면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유로화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로화에서 발생했던 문제라 그러면은, 그래. 각국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 142개 국가 각각의 독립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있죠, 그죠? 독자적 국가들마다 독자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화폐를 쓰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부작용이 그리스죠. 그리스의 어떤 국부가 독일로 대량 유출되는 이건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의 국부가 경쟁력이 강한 국가로 싹 빨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 지역이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가치를 빨아들이더라도 중앙정부가 다시 부를 재분배할 수가 있죠. 각종 지원책으로 통해서. 그런데 국가들 간에서는 그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국부가 독일로 대량으로 갔지만은 독일이 다시 그리스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을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 통화, 하나의 BRI의 어떤 유니크 원 그래가 원만이 요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각국이 독자적인 각 국가 142개 국가죠. 142개 국가가 제각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고 이 통화들 간에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향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ABC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식과 기술 모순입니다. 지식과 기술 모순은 국가들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교육 수준 이상이 교육 인프라가 상이하죠. 나라가 상이. 따라서 노동력 생산력이라 노동력을 생산하는 생산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가치를 빨아들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더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들은 더못 살게 되는 부의 불균등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들 간의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인프라를 새로 구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프라를 각국 인프라를 재구축. 142개 국가 전부 각각의 교육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역사 과목의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파키스탄은 인도가 아주 나쁜 국가가 되어 있고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에서는 파키스탄이 아주 나쁜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역사와 같은 인문학을 제외한 여타 과목 하면 뭐예요? 수학과 자연과학과 공학이죠.
요 분야의 인프라를 만들었어. 그렇죠. 이걸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죠. 대학원까지 공용 커리큘럼을 구성하잖아. 을 구성해서 이것을 각국의 각국 142개국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 어떤 의미인지 쉽게 파기되시죠?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학, 인문학, 뭐 사회학 이런 것들이죠. 사회학 등을 제외한 여타 과목 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커리큘럼을 지도할 교사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막 고민하고 뭐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가 이 자료예요. 그래. Education on Belt and Road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은 중국 내에 있는 영국 상공 회의소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기관인데 이게 영국 중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든 Education on the Belt and Road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페이지가 이게 5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한 2-30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이 나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일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 같죠.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은 팀 주피터 리얼타임 코리아입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네트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초중고, 대학, 대학원 해서 각각 이렇게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통계학, 물리 쭉쭉 나와 있죠. 역사 있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142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교육 인프라인데 그냥 교육 인프라가 아니라 교사나 지도자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학교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RTK. 그죠? 그러니까 RTK죠. 리얼타임 코리아의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사나 교수나 지금과 같은 지금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나 교수, 그죠? 가 없이 운영되는 초중고 및 대학입니다. 그럼 교사나 교수가 없이 어떻게 초중고와 대학이 이렇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느냐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니까요.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사가 거의 뭐 한 20만 명쯤 있잖아요. 그죠?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원까지 치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될 텐데 그 20, 30만 명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뭘로 구성할 것이냐? 뭐 일단 생각해보면 AI가 생각나겠죠. AI도 가능하고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는 약간 다른, 사뭇 다른 독립적인 교육 인프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고 있어요. RTK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는 요 뭐예요? 상당히 메뉴가 많아요. 방대한 메뉴입니다. 새로운 학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뒀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게 교육 인프라, 기술, 지식과 기술의 모순이죠. 42개, 140, BRI 참여 국가라고 할게요. BRI 참여 국가들 간의 지식과 기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해서 우리 팀 주피터가 구성하고 있는 요 내용과 그리고 중국 내의 이 브리티시 챔버라 중내 브리티시 챔버 오브 커머스 여기서 만든 이 자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고 방대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요 데이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새로운
새로운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기존의 초중고 및 대학원이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또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과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